루나 2.0 드디어 등장한다고 말했었죠. 네네. 스냅샷 지원하는 거래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바이낸스 스냅샷 지원, 후어비 지원, FTX 지원, 업비트 지원, 빗썸 지원, 이제 코인원 지원 해가지고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거래소들은 루나 2.0, 루나 2 에어드랍 진행해 준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2.0이 확정이잖아요. 하나 화가 나는 게 이거 2.0 하면은 면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니, 지금 루나 사태 터지고 잠적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너희들이 2.0 만들라며 투표해놓고 2.0 만들려서 만든 거에서 책임 회피까지. 그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쵸. 그리고 이 개발자들 내가 코인 줄 테니까 공짜로 와서 일해. 야, 개새끼네. 그렇죠. 돈으로 돈을 버는 남자입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에어드랍 시간은 루나 블로그로 루나 파인더라고 파인드 루나 해가지고 루나 탐색기 들어가셔서 실제로 779번째 블록이 생성하면 스냅샷을 찍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대놓고 나 얘기할 수 있는 게 2.0 나와도 망합니다. 아, 그렇죠. 그건 망하죠. 나는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했던 프로젝트의 토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재단에서 일을 안 해. 왜? 이미 이미지 실추 다 했지. 여기서 올린다고 해서 자기 돈 쓰고 마케팅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자기들은 배부른데. 그래서 이렇게 그 보상해준다고 했던 애들 중에 제대로 아직까지도 하는 애들은 사실 없죠. 그렇죠. 루나 2.0의 등장의 이유가 사실상 보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상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깜빡 안 가겠지 하면서 그냥 접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더리움 정도? 왜냐면 해킹당했을 때 그거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그 정도 말고 그냥 다른 다 똑같은 방식 했던 애들은 다 망했어요. 맞습니다. 도건이가 굳이 이걸 살릴 이유가 없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입니다. 업비트에서 이렇게 말해요. 본 에어드랍 지원 2 업비트 거래 지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거 에어드랍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루나 2.0 업비트 상장하는 거 아니누 하시는데 미안해. 그 부분 담보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아니 뭐 그 도건이 형이 업비트한테 가운데 손가락 살짝 올렸더만 같은 거니까 맞아 옛날에 욕했는데 해주겠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빗썸 있죠. 빗썸도 루나 2의 거래 지원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해 보신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지 얘네들이 상장시키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람다 256에서 메인넷 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왜 가져왔냐? 람다 256은 업비트 계열사입니다. 업비트 밑에 있는 놈이 람다 256인데 얘네들이 만든 코인 이름이 루니버스예요. 네네. 루니버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코인을 안 파는 거예요. 오. 얘네들은 코인은 발행하지 않고 네트워크만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에게 장사해서 기업들에게 돈 벌겠다. 오. 우리는 개미 돈 안 받겠다. 개미 기업들에게만 돈 벌겠다 라고 하는 람다 256 회사가 이번에 메인넷을 진행을 해가지고 체인과 체인과의 이동을 돕는 뭐 미들웨어 역할의 역할 이런 거 이더리움에서 뭐 다른 생태계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느냐? 네, 업비트에서 네네. NFT 사신 분들 있죠? 네네. 이거 매도 안 됐잖아. 네네. 이거 매수 매도가 업비트 내에서밖에 안 됐잖아요. 그 NFT가 왜 업비트에서밖에 못 팔았냐? 루니버스 계열이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가 루니버스였는데 루니버스를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오. 나중에 오픈시 같은 데다가 팔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위한 확장성을 위한 밑거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아니 뭐 나중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쪽에서 갖다 팔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것은 할라면 할렁 하던가 말라면 말던가 뭔데요? 했었던 원래 NFT 이야기 안 하는데 NFT 중에서 무난한 거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네.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대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네, 옛날에 설명해 드렸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은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신세계 백화점 혜택을 주는 NFT를 이제 발급해서 이렇게 파는데요. 네네. 이번에 1차 화이트리스트 세일을 하는데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화이트리스트 이번에 스냅샷 찍는다고 해가지고 내일이 마지막이래요. 내일 이제 실시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뭐 신세계와 목숨을 걸겠다 멸공 아저씨와 함께 멸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려면 하시던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신세계도 NFT 진행한다고 하네요. 네. 뭐 하는 방법은 1차 화이트리스트는 메타콩즈, 뮤턴트, 실타래 이거 세 개 중에 NFT 하나 보유하면 된다는데 메타콩즈는 540만원 비싸, 실타래 100만원 비싸, 지릴라가 50만원입니다. 지릴라가 50만원, 실타래가 100만원, 메타콩즈 540만원이라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50만원짜리 사가지고 뭐 하시려면 하시던가 하는 이런 신세계 NFT 이제 곧 실행한다니까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